안녕하세요. 모닝쇼 김별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지수 다시 한번 하락세를 기록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고점에서 부담을 느끼는 모습도 있었고요. 살짝은 숨 고르게 들어간 가운데 물가 지표를 시장에서는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PC 물가 지수 발표 이제는 하루 앞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앞서서 경기의 온도를 좀 담가볼 수 있는 GDP에 대한 잠정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경기는 여전히 견조한 모습들을 보이긴 했었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이보다 PC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여기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은 쪽의 발언들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의 비슷한 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와 더불어서 연내 세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까지 오늘장도 이런 부분들 금리에 대한 것까지 함께 반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은 3일절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하루 휴장에 들어가는데요. 이를 앞두고 오늘은 어떤 정리 전략들을 함께 사용을 해봐야 될지 모닝쇼에서 선제적인 전략들 찾아가 보시죠. 그렇다면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부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GDP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 될 텐데요. 미국의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연율 3.2%로 집계가 됐습니다. 당초에 있었던 속보치보다는 0.1%포인트 하락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미국 상무부는 잘 아시다시피 GDP를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세 차례 나눠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중간값인 이 잠정치가 좀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2023년 3분기에는 무려 4.9%의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면서 굉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 4분기에는 약간의 둔화되는 모습 3.2% 정도의 연율 상승률을 기록하긴 했지만 역시나 이렇게 6개 분기 연속 2% 이상의 상승률을 상회하게 되면서 미국 경제는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점을 함께 시사하게 되는데요. 지금 AP 통신 쪽에서는 4분기 소비가 2차 잠정치에 더 강하게 반영이 됐다면서 성장은 둔화될 수 있지만 앞으로의 긍정적인 흐름은 더욱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2024년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이번 수치가 높여줬다면서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IMF 측에서는 올해 미국 경제가 2.1%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 활동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 지출 지표를 보시면요. 지난 4분기에 연율 3% 정도 증가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연준이 눈여겨보는 물가 지표의 근원 PC 가격 지수 2.1% 상승을 했고요. 3분기 2%의 상승폭을 상회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GDP에 대한 잠정치 좀 발표가 됐는데요. 여전히 뜨거운 미국 경제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만 속보치보다는 0.1%포인트 정도 살짝은 조정을 받았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확정치까지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되겠네요.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은 총재들의 발언도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미국 연준이 올해 말에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스턴 연은 수장 콜린스 총재가 이번에 밝혔습니다. 콜린스 총재는 28일 뉴햄프셔주 하노버에 있는 다트머스 대학에서 행사 준비 발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올해 말 완화 정책을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이달 초에 했던 비슷한 발언을 이렇게 되풀이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위험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하고 동시에 물가 안정이라든지 그리고 고용의 극대화를 추진해야 된다라는 멘트를 주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연준이 지금 지난 7월부터 5.25에서 5.5%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 바는 6월 정도를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바뀔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콜린스 총재는 예상보다 높은 고용과 물가 상승의 수치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2%로 돌리기 위한 연준의 목표 자체가 험난한 길을 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광범위하게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에는 약간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은 것인데요. 이 콜린스 총재는 주택 인플레이션과 비주거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임금 상승 속도가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가중하지 않는다는 더 많은 증거를 찾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스턴 총재의 발언과 더불어서 조금 전에 나왔던 또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을 함께 보시면요. 존 윌리엄스 총재죠. 이 마찬가지로 보시면 경제가 더 나은 균형을 이루고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먼 길을 왔지만 아직까지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봤습니다. 강력한 경제와 노동시장의 맥락을 봤을 때 물가 안정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금리 인하가 올해 말쯤에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지만 확고한 지침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내 세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에 대한 온도도 봤고요. 연은 총재들의 발언까지 PCE 물가 지표를 앞두고 대부분의 지표들 다 확인이 됐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근 시장에서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무려 27개월 만에 6만 달러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한때 6만 4천 달러 선까지 치솟게 되면서 다소 이르기는 하지만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서 6만 달러 선을 돌파했고요. 장중에 또 6만 4천 달러 선까지 한 차례 터치가 있게 되면서 계속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전해드렸던 소식이 5만 7천 달러 선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렇게 하루 만에 가파르게 6만 달러를 돌파하는 시세가 나오게 되면서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6만 9천 달러 선, 그러니까 2021년에 이런 흐름들을 깰 수 있을지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은 급등 이후에 차익 매물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6만 달러 선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ETF의 유입 자금이 공급량을 크게 웃돌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반감기까지 겹치게 된다면 확실히 조금 더 비트코인이 상승할 만한 여지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미국의 코인베이스 이 거래소 역시나 한때 오류를 겪을 만큼 그만큼 이번에 비트코인 거래량이라든지 관심도가 높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강한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장 추가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로 채워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시장 마감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